장례식장에서 겪었던 기괴한 이야기. 오래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경주에 살아요. 지방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병원 장례식장 소장의 꼬임에 넘어가서 전문대 장례복지과에 다니면서 병원 나와서는 장례식장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의 지하에 있었어요. 대개 병원 장례식장이 다 그렇듯 말입니다. 근데 사장놈이 사무실에 CCTV를 얼마나 설치해 놨는지,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에는 불을 끄고 자는데요. 사장이 술집이랑 이런저런 유흥업소를 같이 해서 새벽 늦게 올라가는 일이 많았고, 어떤 때는 아침이 다 돼서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거의 철야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잘수 없게 CCTV를 일부러 설치해 놓았던 것이지요.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사무실 전면이 유리였어요. 밖에서 전부 다볼수 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도 정면에서 보이고 빈소도 보이고 접객실도 다 보이는 자리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무실 좌측 정면에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근데 요놈의 엘리베이터가 상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2시 반쯤 되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랑 다른 조 중에 장례식장에서 사는 진짜 오랫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한 39살의 노총각이 있었어요. 14살 때부터 장의사 일을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빈소랑 접객실을 쭉 돌아다니는 거 아냐고 그러더군요. 뻥치지 말라고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깜깜한 복도에서 착착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계속 나더군요. 깜짝 놀래서 쳐다봤더니 그 직원이 니도 들었나 하더군요. 놀라서 후레쉬 들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근데 바닥엔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요.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돼서 안치실 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찍힌 CCTV를 보니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더군요. 제가 장례식장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정도 근무하고 급발 소리에도 익숙해졌을 때 남자분이 한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사인은 실족사라던데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분은 머리 앞과 뒤가 다 깨져 있더군요. 그리고 코도 부러지고 이도 전부 다 깨진 상태였죠.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아님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옷도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고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한테 사망 진단을 받아 왔더군요. 가족들은 평범했는데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크게 울거나 하진 않는데, 그 가족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더라고요. 그게 진짜 울음인지는 모르지만, 암튼 고인을 잠깐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하대를 채우고 턱받이를 채우고, 고인을 안치시켜놓고는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갔지요. 근데 유족들이 울던 건딱 끝이고, 부검증서랑 이것저것 챙기더군요. 뭔가 이상하긴 하다 생각했지만, 사망진단서까지 내려왔기에,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족이랑 상담하고 업무 보고,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인관 준비를 하러 안치실로 갔어요. 안치실에서 입건 물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체 냉동고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엔 그냥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또다시 신음 소리가 들리더군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놀래서 뭐라고 대꾸를 하고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발로 사무실로 쫓아가서는 같이 근무하는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안치실로 쫓아갔지요. 과장이랑 안치실로 가서 냉동고를 열었죠. 근데 제가 아까 묶어놓았던 게다 풀려있더군요.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다시 꺼내서 눕혔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감겨있던 눈이 떠져 있더군요.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신 수습할 때 손도 다펴서 가지런히 묶어놓는데 화난 것처럼 주먹은 불 끈지고 있었고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에 파묻힐 정도로 말입니다. 과장과 다시 시체를 수습해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과장이 하는 말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별일 아니지 싶어 다시 입관을 준비하는데 이번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도망갔죠. 그리곤 한참 있다가 과장님이랑 다시 안치실로 갔지요. 가서 소주랑 오징어 한 마리 가져온나 해서 뛰어가서 가져다 주니 저보고 나가 있어라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나와서 사무실 CCTV로 보니 과장님이 시신을 꺼내놓고 그 앞에서 소주랑 오징어를 뜯어놓고 소주를 마시며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그러더니 다시 고인은 안치시키고 같이 유족한테 가보자 해서 갔죠. 유족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사고로 죽었습니까 했더니 유족들이 사고라고 하네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러자 또다시 진짜 사고입니까 하고 계속 묻더군요. 유족들 역시 계속 사고라고 하고 그러더니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왜 꼬치꼬치 캐묻냐고 따지냐고 하자 그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저랑 사무실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돌아가신 분이랑 얘기를 했대요. 그 아저씨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 연령이 워낙 어려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따돌림 당하던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사람이라네요. 근데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고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돌아가신 분 부모가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하고 그러다가 죽은 거라고 그러더군요. 다음날 사고사는 사망진단서랑 검사 지휘서란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들이 와서 사진 찍더니 이건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부검하자고 했습니다.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꿈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있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 후에 장례식장을 그만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